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가 실시된 첫날인 어제, 러시아가 또다시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최소 2명이 사망하고 정전이 속출했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러시아가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전역을 또다시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남부 자포리자에선 미사일이 민간 거주지에 떨어져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현지 당국이 전했습니다. 항구 도시 오데사에선 공습으로 상수도 펌프장에 대한 전력 공급이 끊어져 도시 전체에 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남부 미콜라이우와 중부 크리비리흐, 동북부 수미주에서도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이번 공습에 전략 폭격기도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기반시설 공격이 서방의 유가상한제 적용 첫날인 어제까지도 이어진 겁니다. 유럽연합 EU와 미국, 영국, 일본을 포함하는 G7 그리고 호주는 어제부터 러시아산 원유에 배럴당 $60 가격 상한을 적용하고 해당 가격을 넘는 원유엔 보험과 운송 서비스 등을 금지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오히려 유가상한제가 국제에너지 시장의 혼란만 키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